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화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5과 118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절의 제한, 요구, 명령, 주장 등을 나타낼 경우 대체 속에 주어, 슈드, 동사, 원형에서 슈드가 생략되는 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절의 제한, 요구, 명령, 주장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올 경우 대체 속에 주어, 슈드, 동사, 원형에서 슈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 댓 이하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올 경우 대절의 직설법을 씁니다. 자, 예시문 보겠습니다. My professor, 나의 교수님은 advised that 대절 이하라고 충고하셨다. I should change my major, 내가 나의 전공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셨다. 주절 동사가 제안, 요구, 명령, 주장을 나타낼 경우 대절 속에 주어, 슈드, 동사, 원형에서 슈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슈드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슈드 낫은 생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겠죠. The doctor recommended that. 자, recommend. 추천하다. 권고하다. 자, 의사선생님이 대절 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We should exercise at least once a week to stay healthy. 자,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사선생님은 권고하셨습니다. 추천하셨습니다. 자, 예시문 보겠습니다. The suspect 용의자입니다. Arrested 체포된 in the airport 공항에서. 자, 공항에서 체포된 그 용의자는 insisted that 대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e was innocent. 그가 죄가 없다.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was를 쓴 이유. 대절 이하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대절의 직설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